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요? 여기는 강마을입니다. 엄마 걱정.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울적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기형도 시인의 시 엄마 걱정이었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시입니다. 지금도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유년의 윗목이라는 표현에서 그 시절 시인이 얼마나 춥고 외롭고 두려웠는지가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지금 가난 속에서 삶을 위해 안간힘을 쓰셨던 어머니를 따뜻한 시선으로 회상하는 그리움의 마음도 느껴집니다. 누구에게나 지금도 눈시울 뜨겁게 하는 어린 시절 개인적 체험과 상처들 있지요. 그것들 때문에 슬프고 아플 때도 있지만 살아보면 지워지지 않는 그것들이 또 나를 나답게 살아가게 하는 소중한 힘으로 아물어 가기도 하고 여물어 가기도 하지요. 올해도 이렇게 가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가을에는 잎이 지고 흩어져 가지만 올 가을은 너무도 일찍 허망하게 떨어져 떠나간 잎새들이 유난히 붉게 느껴진 아픈 계절이었습니다.